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한일 갈등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을 보면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마치 한국 편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한국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고 아베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이분이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칼럼의 제목은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인 양 국민을 호소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항일투쟁을 한다고 일본이 입장을 바꿀 리가 만무하다. 미국 역시 한일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지만은 자국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어제 당내 회의 발언도 상당히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자성자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자신들의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2005년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정부 측 위원이었고 이해창 지금 당대표가 당시에는 국무총리로서 위원장이었다. 이 민관 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다시 일본의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 역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 자제의 전통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사법 자제의 원칙, 즉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함부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국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사법 자제의 원칙인데 이런 사법 자제에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좀 연기시키고 정부 쪽의 입장을 들으려고 한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자성자박했다 하는 게 심재철 의원의 분석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사법 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외교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기존의 정부 입장을 뒤엎어버리는 청구권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자성자박이다. 이런 자업성자박에다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신기욱 교수의 주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기욱 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 없이 경제인 간담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미국의 중재 요청, 일본과의 사무적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원인이 기로되지는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지난 50년 동안 한일 우호관계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근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해석을 달리 해버린다면은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이걸 존중할 거냐 아니면 파기할 거냐 하는 결정을 내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기욱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 법과 국제 조약 간의 괴리에 있다. 즉,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너무 괴리가 있다. 서로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여기다 정치 논리가 외교 논리를 압도했다. 일본의 패전 후 배상 문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은 1951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평화조약이다.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 48개국과 서명한 이 조약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4월 28일에 발효되면서 대일전쟁 배상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면제했다. 그동안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위안부, 징용 관련 소송 등은 모두 이 조항의 근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따로 논의가 되었던 것이다. 즉,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이 평화조약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걸로. 그때는 일본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한국에 대한 일종의 보급 기지를 하고 있을 때니까 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냉전을 하고 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굉장한 이 공업력을 가진 나라를 우리 편으로 붙들어둬야 된다. 그럼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을 포기하는 대가를 좀 지불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어서 면제가 되었고, 따라서 한국은 전승국도 아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별도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된 겁니다.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약 6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징용공 등 배상 청구권을 개인이든 국가든 다 포기한 거죠. 그 설명입니다. 신 교수는 이제 와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다. 이 조약을 통해 태평양 전쟁 이슈를 마무리하고 전후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 식민지 지배나 또는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지지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스스로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까 미국이 한국을 들어줄 만한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엄연한 국가 간의 합의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신기욱 교수는 따라서 일본을 향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무조건 따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국내 법과 국제 조약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기욱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가 대법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적폐로 규정하였지만은 미국 역시 소송이 진행될 때는 국무부가 대법원에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소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은 미국 대법원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국무부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았느냐고. 외교에 관해서는 국제법에 또 외교의 실무에 그렇게 밝지 못한 법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설명한 걸 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든지 재판에 개입했다고 그것도 범죄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묶어버렸다. 자승자박이 되었다. 는 이야기입니다. 적폐청산과 달리 국제 이슈는 상대국에 있는 만큼 국내적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제적 외교적 논리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아쉬움이 크다는 게이 신기욱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원죄만 탓하거나 항일투쟁을 독려할 때가 아니다. 뜬금없이 미국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외교 당국자들을 워싱턴에 급파할 일도 아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수주의적 감정만 자극하면 허둥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인 양 국민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진단과 이를 실행할 용기다. 참, 머리를 맑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